우동면을 튀겨가지고 크로스처럼 만든 거예요. 간식으로 다 드시고 나중에 입가심으로 드시면 될 거예요. 요것도 이제 어린 아이들 칼슘 보충에 좋은 멸치와 견과류를 넣어서 만든 라면 강정이에요. 라면 강정. 그리고 새우튀김이 조금만 지나면 눅눅해지잖아요.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바삭한 새우튀김. 지금 그 라면은 TV에. 빵가루 대신에 라면을 먹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아마 바삭바삭할 거예요. 먹어보고 싶다. 요거는 라면을 핫도그 막대처럼 했는데 막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베이컨, 새우, 그리고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만든 새우 토스트입니다. 그런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우와, 하나 잡았어. 라면 핫도그. 라면 새우 핫도그. 맛있겠다. 야, 저거 맛있겠다. 우리의 라면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. 와, 오. 야. 지금 저 속에 이제 새우가 또 있는 거죠. 와. 선생님 씨,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일단 맛을 한번 보시죠. 네. 자, 뭐 자연스럽게 예. 네. 신선식을 하시고. 이 안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새우, 라면에다가. 예, 새우 베이컨. 야, 라면 베이컨. 새우 핫도그도 기발하고요. 자. 오, 약간 바삭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. 씹을 때. 저는 건강식에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른 거.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가족분들이 이렇게 라면을 다 좋아하시는가 봐요. 엄마, 아빠, 아이들까지. 네. 이거는 저희가 면을 애들 이유식 할 때도 면으로 시작했어요. 이유식을 면으로. I really like this one. 어머, I like it. 왜요? I like the texture of it. 예, 씹는 맛이 정말 예, 아주 맛있습니다. 오. 아니 그 정민 씨도 아니, 정말 면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. 네. 나와보세요. 아, 야. 아니 이 월남쌈 조심해서 그런 거 드셔봐야겠네. 네. 아, 저도 김종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면을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닉네임이 김종면이에요. 진짜 하루에 라면만 먹은 적도 있어요. 하루에 바로 계속. 좋아하는 맛이에요? 아니 누룽지가 좋아하기가 힘들어. 이게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상큼해. 버터도 줄고 상큼함이 들어오고 계란 또 줄까? 라면이 불어야 되는데 절대 안 불어있어요. 통통함이 그대로 있어요. 라면이야! 자, 드셔보세요. 솔직하게, 솔직하게. 뭐 먹을까? 원하는 거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. 누룽지 탕을 대신한 안녕하세요, 욕심 많으시네요. 아니 근데 옆에서 종민 씨가 계속 음식 먹는데 아삭아삭한 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. 오, 향만 맡아도 향만 맡아도 침이 막 넘어가요. 드셔보세요. 우와. 진짜 맛있어요. 가지꼬리. 나한테 가지꼬리 찍어. 라면 누룽지탕. 라면이라고 해서 영양가가 전혀 없을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오징어, 전복 이런 거 들어가니까 네. 요리 느낌이에요. 누룽지탕이에요, 진짜. 라면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. 라면 먹는 하나의 요리를 먹는 거. 네, 요리를 먹는 것 같은데. 그거 딱딱해요? 네, 직접 아이들에게 라면으로 해서 이렇게 네. 다양하게 건강까지 생각해가지고 내 음식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정말 놀라워요. 왜냐면 요즘은 이 요리라는 자체가 창작 예술이거든요. 근데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창작을 해서 만드셨다는 건 특히 어머니가 아니시라 아빠,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. 네. 이거 방송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?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실제로 해 먹어? 집에서도 만들어 먹어요.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? 우리 나영이는 라면이 좋아요? 아니면 호동이 아찌가 좋아요? 라면이 좋아요. 좋아요. 탈락! 모두들 뭐 극찬을 네. 해주셨어요. 네. 무슨 계기로 이런 요리를 직접 만들기까지 하게 됐을까요? 저희가 연애할 때만 해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고 나니까 갈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. 아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집에서 라면 요리를 먹다가 이거 너무 식상하다 해서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20가지가 정도 나올. 와. 나영아. 네. 나영이 여기 요리 집 많잖아. 네. 그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라면 새우 핫도그요. 라면 새우 핫도그. 이거 봐요. 이거요, 이거. 네. 아, 이게 제일 맛있어요? 제일 맛있대. 네.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라면 새우 핫도그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? 네. 네. 박수로 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보자고요. 아, 근데 지금 네. 아,
아빠랑 일인데 사실 저거 형이랑은 이거 만들자. 아니 근데 라면 저렇게 부시기 쉽지 않아요? 요 모양으로. 네. 그 모양으로. 이렇게 여기 보면 두 줄로 이렇게 오케이, 나와 오케이. 있거든요. 예. 예. 반으로 나눠서 책 열듯이 이렇게 하면 쉽게 열려요. 그래서 이렇게